3년 전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이 오는 12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다만 개장이 계획보다 6개월 연기된 문제와 시설 입주 제한 등이 구의회 행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지상 3층 건물. 3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공정률 80%를 넘긴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내달 개장할 예정입니다. 구의회 행감에서 6월로 예정됐던 개장이 미뤄진 이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8월에서 10월, 또 10월에서 12월로 이렇게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상인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가을 장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토목공사, 건축물이 들어가는 지하 토목공사 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한 50일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1월달부터 8월달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8월달부터 10월달로 연기된 부분은 전반적인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조합원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상인 간 법정 공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인 10명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2심까지 패소한 상황.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구제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 소래포구에서 그래도 한 수십 년간의 장사하셨던 예, 분이 맞습니다. 아마 소송을 예, 했을지 예. 1년, 2년 해갖고 소송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조합원과 잘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잘 뭐 보듬을 수 있으면 보듬고. 화재 당시 캔코와 정상적인 대부 계약을 한 자. 두 번째는 조합과 구가 협의하여 인정한 자. 또 하나는 재판 등의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자. 단지 이제 그 좀 많은 부분에 이제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건 생각을 합니다. 준공한 뒤 어시장에 입주할 기업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란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이런 분들도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로 입찰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관광객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구상을 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어느 부분이 들어올까까지는 저희가 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업무가 내년 1월 1일자로 생활경제과로 전반적으로 이제 전부 넘어갑니다. 시장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17년 3월 18일 어시장이 불탄 뒤 추진됐습니다. 남동구가 땅을 무상 임대하고 상인조합은 건물을 지어 구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